화이트 튜브로즈 아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팁에서는 이미 베이스까지 깔려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프리퍼레이션 하는 단계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손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손톱을 샌딩으로 표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표면 정리하신 후에 더스트 브러쉬로 먼지를 털어내시고 페이퍼 타월에 얼굴을 묻혀서 유분기를 제거해주세요. 그 다음에 베이스 젤을 10개 한번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초간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 베이스를 이제 그라데이션 한 거기 때문에 GI 2번 그리고 GD 3번, 5번을 팔레트에 덜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젤 브러쉬 라운드 5호를 사용해서 먼저 브러쉬는 먼저 톡톡톡 두드리면서 컬러를 칠해주시면 되세요. 중간중간에 브러쉬를 세척하고 이번엔 핑크색으로 두들기면서 컬러와 컬러 사이의 경계를 없애주시면 되세요. 이번엔 노란색으로 브러쉬에 알코올을 묻혀서 그라데이션을 해준 후에 30초간 케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한 번 더 색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두들겨 주듯이
30초간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꽃을 표현할 거기 때문에 이지 화이트를 팔레트에 덜도록 하겠습니다. 아트 브러쉬 1호를 사용해서 꽃잎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부분에 넓게 푹 찍어서 힘을 빼면서 뽑아주세요. 먼저 꾹 눌러서 붓을 핀 상태에서 끝을 모아주면서 빼주시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힘을 주면서 이렇게 꽃잎 3개를 그리고 나서 30초간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큐어를 하고 나서 꽃잎에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 탑젤로 한번 도포를 해주겠습니다. 30초간 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탑젤은 미경화가 남기 때문에 알콜로 미경화를 제거하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아트 브러쉬 1호로 이번에는 새 꽃잎 사이에 중간중간에 똑같이 힘을 빼줬다가 새로울수록 빼고 모아주시면 됩니다. 끝부분에 비어 보이지 않게 끝부분에도 그려줍니다. 30초간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너 화이트를 이용해서 라인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 브러쉬 0.25를 사용해서 사이드 부분에 선이 약간 크로스되도록 그려주셔도 됩니다. 너무 잘 그리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중간중간에 살짝 끊어져도 괜찮아요.
30초간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의 중심 부분에 창을 이용해서 꽃술 부분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퍼펙트 라인, 퍼펙트 탑재. 소량만 중앙 부분에 묻혀주세요. 도트봉으로 살짝 묻혀서 3개 정도만 올려주세요. 그리고 라인이 이어지는 부분에도 1개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30초간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찬 스톤 같은 경우에는 끝이 벗겨지거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벗겨지기 때문에 탑재를 이용해서 덮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퍼펙트 탑재를 이용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초간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이트 튜브 로즈 아트가 마무리되었습니다.